사람도 해줬죠.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고, 또 이제 우리 한예쁘씨 가족들도 다 반대했었고. 그냥 딱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남북이 전쟁 나가지고 남북이 갈라졌다. 사람들이 진짜 못 산다. 옛날에 엄청 가난하고 건물이 세멘트는 안 되고 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래서 아버지도 엄청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 가난한 나라에 왜 가냐고 막.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요? 이유가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네. 거기 유행했었어요. 어떤 드라마 유행했습니까? 대장금. 잠깐만요. 그러면 대장금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사람들이 그냥 한복 입고 막 이렇게 다닌 줄 알았어요. 그럼 역사 드라마인데 뭔 소리야?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경찰도 없이 차도 없이 말 타고 가고. 아니 말이 돼 그게? 여봐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이 대단한 나라인데 막 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당장 이메일 보냈어. 야 너희들 한국은 다른 나라야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삼성의 대한민국 거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TV에서 다 봤는데 말 타고 다니고야. 어서오세요. 엄마. 예쁜 엄마를 찍으러 왔대. 아, 2층에 사시는구나. 아, 한 건물에서. 놀라지 마세요. 네. 짠! 와! 아, 60대 미쳐. 아, 나 60대 너무 예쁜데요, 엄마? 부자집 사모님까지 입어요. 부자집 사모님. 맞아요, 예뻐요. 엄마, 이거 입어요. 추워, 오늘. 이거는. 봄, 가을에 이거 입고 입으면. 아, 목도리 해야 돼요. 이거 민코 목도리 사서. 아, 이렇게 가면. 와, 멋있어요. 오늘 어디 좋은 데 가나 봐요. 네, 엄마, 오늘. 어디 가지, 우리 오늘? 장흥 간다며? 장흥에. 네, 장흥 가요. 옛날에 엄마랑 여기 이렇게 카페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요, 또. 또 엄마가 그래도. 좋아하세요. 나 훌라후프를 잘하거든요. 나 이거 입고 그, 고수는 그런 거 입고 해. 일로 와, 여기. 아니, 훌라후프. 그렇지, 이야. 아, 귀여우시다. 잘하세요. 노인애들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할 거냐고 막 몇 시간 돌렸더니 잘 돌아가더라. 엄마, 가요. 장은 꽤 먼데? 몇 분 거리예요? 한 차로 40분 정도. 아, 날도 좋고 좋다. 너무 좋아요. 엄마, 저기 코다리집 기억나? 김창 그래, 코다리? 그래, 옆코다리 먹었죠. 엄청 맛있게 먹었어. 옆코다리 김창 코다리. 엄마, 송추에 그때 여름에 우리 계곡에 왔었잖아. 한이프랑 나랑 엄마랑. 그래서 거기서 엄마 누워있다가 벌에 쏘인 거 기억나? 발가락에? 발가락에 벌, 네. 벌새가자 하루 종일 죽는 줄. 엄청 아팠어요. 그쪽으로 많이 놀러 가시는구나. 송추나 이쪽으로. 네, 가까워서.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네. 네. 나는 엄마 좋아하니까. 엄마 여기 골라요. 이거 검은 꽤 빵이야, 뭐야? 녹전가? 응? 이거 하나 더? 쑥크림, 쑥크림. 쑥크림이에요, 쑥이에요, 엄마. 쑥이요? 네. 하나 넣어봐요, 뭐. 엄마 이거. 아무거나. 이거 맛있어요. 장모님 것만 챙깁니다. 여기는 무슨 샐러드 빵. 여기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강한 블루베리 케이크.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소금빵 제가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없네? 아, 많이 안 먹어요. 본인이 불렀어요. 본인은 안 먹는다고 알고 있죠. 그게 남자들의 특성. 엄마 일로 2층 가자, 우리. 근데 사위잖아요, 지금. 아들이 아니고. 엄청 잘 챙기네요, 장모님을. 엄마, 이거 샐러드빵. 저 아버지가 계실 때 한국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엄청 신랑 까먹냐고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얘가 그 어디 갔다 오더니 뭔가 한예쁜 데리고 왔다니까. 이상해. 엄마 처음에 한예쁜 반대했잖아. 처음에 결혼 아니, 반대했잖아. 아니 시골 사람 같이 하고 왔잖아. 거기 옷을 해서 입고. 멋진데 왜?
멋진데 왜? 어? 네. 서로가 서로를 다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예의를...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고. 예의를 갖추고 온 거긴 한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입는 옷을 입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되게 저 이상하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아,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사람이. 저기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우와. 아, 저 정도면 거의 뭐 친아들입니다. 너무 좋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 웬만하면 손 잡는 거 싫어하는데 어때 한이프 손은 진짜 잘 잡네요. 신기해. 질투는 하겠어요. 아, 제가 질투를 안 하는데 우리 엄마가 질투하시더라고요. 아, 안 잡아주면. 신랑이 너무 저한테 잘하니까 같이 살 때 질투를 엄청 하셨어요. 어, 진짜요? 엄마 여기 가봐. 여치갔잖아. 은행잎 떨어졌어. 그치. 네. 어, 되게 기억을 잘해. 엄마 여기 바닥에 앉았잖아요. 은행잎 떨어졌을 때 여기서 앉아 찍고 그랬다. 이야, 예. 진짜? 오늘 기억력이 쌩쌩하네? 하나, 둘, 셋, 이야. 우,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사진 그냥, 아! 경도 인지장애. 인지장애에서 인지 초기 치매로. 어머니가 아프시군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 엄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 초창기에는 아예 사람도 못 만나고, 갈 수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 이제 많이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후회하지 말자. 엄마 돌아가신다면 후회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안양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붕 이제 오게 됐죠.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한이프 씨의 장모님이 아. 와 계시다고 해서 어, 네. 네. 빨리 인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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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이퍼 허정원 장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마예요. 그 어머니 지금 삼이랑 딸이랑 한 건물에 살고 계시잖아요. 좋은 점 어떤 거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의지가 되고. 아, 의지되고. 한국 사람은 장모님, 장모님 하다니까 엄마, 엄마니까. 네. 한이프야, 화투하자. 네. 아, 동네 발달은 좋습니다. 한이프 화투하자. 엄마 뭐예요? 어? 미나리뽕? 뭐 하자고? 미나리뽕.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 말했어요. 이거 왜 가르쳐 준 거예요? 같이 놀으려고 이래. 명절 때. 명절 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거 하면. 그리고 이게 치매 예방된데. 네, 맞아요. 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아, 좋은 거 있다. 오, 좋은 거 가져가야지. 착착 감기는 맛이 없네. 어, 이거 맞지? 그치, 어, 어머니 스냅이 좋네, 스냅이. 어, 스냅이 딱. 어? 어머, 싼 거 가져가네, 싼 거 가져가. 30점? 와, 40. 60점? 어? 이거는 10점. 70, 엄마가 이겼네요. 어, 타짜입니다, 타짜. 어? 어떻게? 얼른 해, 먼저. 오, 제가 좋은 걸 넣네요. 엄마, 싸. 없네, 없네. 감사합니다. 없다. 예! 방을 가졌어요. 나 또 주지 봐야 돼. 어, 똥 쌌어? 뭐야? 싼 거 아니야? 안 쌌어요. 안 쌌어요. 싼 거야. 안 쌌다니까. 안 쌌다니까. 아, 진짜 싼 거라니까. 저걸 먼저 가져가면 아, 안 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나야. 사람이 타짜 누군? 야, 이태원 타짜 앞에서. 잠깐만. 한이프. 네. 지금 사기친 거 아니?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한이프 똥 먹고 지금 똥 뒤집었는데 똥 나왔어요. 한이프. 우리 그런 거 잘 몰라요. 이야, 이 타짜인데? 오, 20짜리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번 쐈어. 다 쐈어요. 어? 자.
그걸 좀 왜 가져가지? 왜 가져가? 좀 왜 가져가? 아니잖아. 왜 가져가? 7이랑 왜 가져가, 저거를? 한이프. 막 가져가네? 셀지도 모르겠다. 아, 엄마 저녁 약을 안 먹었네. 지금 드셔야 돼요. 제가 자루 들어가면서 먹는 거야. 이건 뭐예요? 엄마 저녁에 먹는 약이에요. 심장. 이렇게 약을 붙이고 만약에 안 먹는 날이면 그게 다 티가 나니까 그래서 본인도 보면서 아 먹었다 안 먹었다. 야 이건 아이디어네. 네 이건 빨리 저기를 등록해야 돼. 특가를. 잘하셨다 그거. 약을 붙여놓으니까 저희도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언제 붙여? 얘들이 다 붙여주고 가잖아 저거. 저래 해놔야 먹지. 내가 안 그러면 잊어버려. 이제 나이가 85이나 됐는데 얼마 안 되네. 지금도 지금도 소녀잖아요 소녀. 이거 저기 웃으면 좋아집니다. 사람 몸이 좋아져요. 스트레스 없는 게 최고예요. 그 순간 어머니한테 그 기쁨을 주는 거, 그 웃음을 주는 거 저는 되게 뿌듯해요. 네. 10분이라도 엄마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그 모습이 제일 좋아요. 네. 아, 전쟁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을 아. 네. 아 이거 제가 그 무슨 얘기인데? 이거 제가 그 아이들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보죠. Why should someone take it from me? 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거를 뺏겨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제 물건은 저한테 뺐지만 제 꿈을 뺏길 수 없다. 거기가 지뢰가 많죠. 그래서 원치 않아도 좀 다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 저런 마음들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드는군요. 옛날에는 그냥 그림을 예쁜 거, 뭐 나무면 나무를 예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 아주 아름답게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이미지를 거기다 담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버러드. 그러니까 탈리반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여자 활동을 다 금지시켰어요. 학교도 금지시켰어요. 운동도 못 하죠 여자. 아예 전혀 전 모든 거를 그 이걸 사야 되고 하나? 네 부르카 맞습니다. 부르카를 씌우고 조카들이 많으니까 여자 조카가 있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니 막 하다가 아예 삼촌 아무 희망이 없.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다. 그냥 애들은 그때로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학교 가고 친구 만나야 되는데 아이가 희망 없다라는 말이 진짜 슬픈. 네네. 아 진짜 너무나 진짜 내가 내가 자식이 있으니까 그 얘기 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이거 뭐예요? 그림이요? 다 그림입니다. 네. 아니 그림을 어디로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늦었어요. 한 잔. 아 우리 여기 갤러리 관장님이시고. 갤러리?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한이프 선생님 초대전을 하게 돼서 제가 너무 기쁜데. 아, 제가 감사하죠. 오, 웬일이야? 워낙 잘 하시니까 아닙니다. 젠틀하시고 인성도 좋으시고 작품성도 좋으시고 저한테는 제가 늘 아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작가입니다. 아, 네. 일단 그림을 가져올게요.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센서를 이렇게 하면 문이 안 닫아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자존감이 잠깐 다치니까 센서를 센서. 네, 아, 뭔지 알아. 야, 나는 A4용지 침 묻혀서 붙여. 맞아. 아, 저 이쪽에도 오래 가는구나. 나 저거 몰랐는데. 저거 A4용지 잘라서 침 묻혀서 저기 센서에 붙이면 안 닫혀 문이. 안 닫혀요.
도와주신 분 없이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와이프랑 같이 하는데 네. 네, 이제 오실 거예요. 아, 같이 못 오셨어요? 아, 어머니를 돌봐주니까 조금 어머니 식사하고 뭐 하고 준비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한 5분? 5분? 와, 이 그림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안 돼요. 우리 와이프가 없으면 못해요. 아, 못하는 거 발견. 남자가 힘이 없네. 아, 구세주가 옵니다. 구세. 슈퍼우먼 왔어. 자기 작은 거는 뜯지 말자. 큰 거만. 신작을 어떻게 붙이지 않나? 신작을. 거의 이제 아내분이 큐레이터 역할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셈이죠. 작품의 세계를 이해를 잘 하고 계시니까. 네네. 확실히 와이프 오니까 속도가 달라지네. 네, 금방해요. 제가 30분 걸리면 우리 와이프는 5분. 한입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 전시 계획은 다 와이프분이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거의 그래요. 처음에 전시도 저의 동력회 주자로 확인했어요. 아, 제 매니저. 네, 매니저. 자칭 매니저. 네, 월급 없는 매니저. 그리고 배치를 너무 잘해주시고 남편하고 함께 작업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하. 네. 아, 어떻게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혹시 네, 제가 줄게요. 아, 장모님이 전시에 오셨네요. 네. 어머! 아, 네, 어르신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양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엄마 왔어요. 저세요. 아이고.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림 안에 고스란히 다 와 있어서 그 염원 있잖아요. 정말 평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과 소망을 담은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좀 약간 짠한 마음도 있어요. 네. 메시지도 맞아요. 확실하고 너무 좋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한이프 선생님이 그림도 잘 그리고 진짜 실제 있는 것 같아서 잘 그렸어요. 진짜 같아, 진짜. 저 눈 온 것도 봐. 눈 얼어서 녹아 내려놓은 것도 진짜 같아. 맞아요. 사진 같아요. 진짜 어떻게 살아 있는 것 같냐고. 너무 진짜 같아. 눈물 날락하네, 너무. 이게 얼마나 신랑은 공이 드냐고. 나는 그 생각하니까. 눈물은 저 대단해. 사위 얼마나 고생했을까 봐. 그것도 알아주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사주셔야 되는데. 사셨겠죠? 장모님이 사면 뭐합니까? 그거를 남들이 네. 사줘야지. 네, 한이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에는 전쟁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름만 컴퓨터로 치면 전쟁밖에 안 나와요. 40년 전쟁이지만 아프가니스탄도 아주 아름다운 땅이에요. 지금도 산 속에서는 웃음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따뜻하고 나중에 평화가 오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가보고 싶어요. 네,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조금 특별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비밀의 공간. 예. 뭐가 또 특별한 게 더 있을까? 자기 와이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제가 서프라이즈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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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뭐요? 와.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또 뭐야? 아, 이빨이 너무 좋아요. 이빨이 너무 커. 장모님 그림이에요? 네. 치매는 제일 어려운 거는 어르신들이 완전 아기같이 되고 그리고 금방 밥을 먹는데 또 밥 달라고 뭐 하고 갑자기 엄마랑 이렇게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와서 넌 누구냐 막 이렇게 하면 그 잊어버리는 게 슬프죠. 오 진짜 잘 그리시네. 그림이 아기같이 순순하고 예뻐요. 네. 제가 그린 거야 한입. 네. 나 감격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모르고 그냥 왔거든. 잘 그리라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나 그려놓고 하는 것들 갖다 붙여놨냐. 엄마 이게 엄마 마음처럼 아름다워요. 어. 너무 감성 소름 끼쳤어요. 진짜 눈물 나와.